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과 대학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돼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조금 전에 한강이었잖아요. 그 한강 따라서 조금 뭐 계속 흘러 오겠습니다. 강동구까지 갈게요.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개요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개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역에서 도보 1, 2분 정도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바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현장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11.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7.83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건물이고, 총 20층 중 10층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전세대 복층형 구조이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모두 풀옵션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준공은 약 2021년 10월 예정이고, 매매가는 약 2억 6백만 원으로 가격 또한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현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건물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전세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편의시설도 아주 우수하고 또한 실내 사진을 보시면 창문 사이즈 자체가 일반 단층형 원룸보다는 크고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층고가 상당히 높아 답답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전세대 모두 풀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기본 옵션에 거기에 추가로 벽걸이 TV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누가 살든 몸만 들어오면 되는 곳이라 입지와 내부까지 아주 완벽한 현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복층입니다. 20층까지 높게 올라가는데요. 그중에서 10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옵션 당연히 지금 뭐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게다가 벽걸이로 TV까지 걸어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곳인데, 아, 잠깐 좀 내려와 올게요. 그래,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입지호 호재들이 또 상당하거든요. 자, 천호동 쪽에 이 여기 입지호권 어떻습니까? 네, 강동구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인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으로 5호선, 8호선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도보 1, 2분 거리로 아주 교통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일단 8호선은 세정과장이면 잠실로 바로 갈수 있고, 거기에 5호선은 도심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호선이어서 출퇴근이 매우 용이하고, 바로 옆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있어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가 차량 이용 시에도 매우 편한, 한마디로 사통팔달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현장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까지 보장되니 매우 우수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호선 천호역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뭐 1분,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 뭐 로데오 거리도 있고요. 뭐 관공서라든지 뭐 있을 만한 인프라 철저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입지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천호동의 호재들, 아, 앞으로 상당히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동구에도 정말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선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요. 현재 첨단 업무 단지는 강동 경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있고, 종사자 수만 약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또한 바로 옆
앞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서울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개발한 곳이죠. 약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약 200여 개 업체와 1만 6천 명의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고덕이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문화, 유통,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 센터, 그린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현재 확정된 이케아 대형마트가 입주 예정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동부권 유통 중심으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향상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동 구도심 주상복합단지 조성 계획도 있는데요. 천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도 수건 사업이었던 천호 1구역, 즉 직장촌 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23년 말에 40층 4개동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건물은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도 함께 조성이 되고 앞으로 천호동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잠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잠실 운동장 일대 약 3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스포츠, 전시, 컨벤션, 문화시설 등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으로 현대화되어 2025년까지 코엑스 3배의 크기로 들어오고 70층 높이의 제2무역센터 등 정말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니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자, 강동구 철호동에 이런 호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일자리는 점점 더 많아질 테고 이쪽 전체적인 뭐 지형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강동구 철호동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 가격도 우리 마음에 쏙 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또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강동구 철호동 쪽의 가격은 어떠신가요? 네, 가격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변의 시세에 대비해 갖고 상당히 저렴한 현장이고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2억 6백만 원으로 인근 대비 경쟁력 있는 현장이고 전세가 또한 매우 높게 자리 잡고 있어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 예상하고 월세 또한 보증금 1천만 원에 75만 원으로 수익률 또한 좋은 현장입니다. 대출은 약 8,200만 원 예상하며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1,400만 원 예상되며 전세 시 투자금은 1,600만 원으로 서울 중심의 더블 역세권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현장입니다.